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야. 왜? 우리 엄마가 남자 역할 하셔야 되는 네, 사주야. 여태까지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가정을 이끌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왜? 내가 남자가 없거나 뭐가 누가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있어. 있는데 뭔가 그 사람도 하긴 해. 움직이긴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맞아요. 항상 실속이 없었다. 내 것을 챙기질 못했다. 그래서 엄마가 쭉 원망을 그랬어요. 엄마가 원망을 하면서 진짜 쉽게 시팔두팔 찾아가면서 엄마가 그 가장 역할을 다 하시고 살았대. 그러면서 내 식구들을 다 끌어안느라 고생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 몸은 돌보지를 못하고 내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은 돌보지를 못했다. 우리 엄마도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네, 보여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늘 불안 속에서 산 지가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생활은 하나 너무 그냥 아침 보면 답답해. 응? 그래서 맨날 싫은 소리를 엄마가 자꾸 하게 돼요. 잔소리를 맞아요. 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근데 안 바뀌어. 근데 소위의 경읽기라고. 그치, 안 바뀌어. 응. 그리고 그냥 본인은 천하태평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러니까. 난 내가 할길 간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저씨랑 이런 저런 소리 하면서 시끄럽게 안할것 같으면 엄마 그냥 내버려 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데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네 부부 사이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별의 수는 당장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가 이별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그래, 버렸어야지. 맞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소가리 다 하면서 버릴 거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네 자체에서 보자면, 어쨌든 아저씨는 그냥 끌어 안으래. 냅두래, 그냥. 어차피 안 바뀌고, 하지만 엄마한테 변화를 주라고 말하고 싶은 건 엄마네 이사 하셨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있는 자리가 불편해. 아. 우리 엄마네가 3, 4년 전부터 터 이동을 하시면서 자꾸 자리에서 붕 뜬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원래도 마음이 좀 힘들었긴 했지만, 오히려 내가 터를 움직여 놓고 나서 조금 더내 마음이 붕 뜨고 안정이 안 된다. 내 마음에 불안증이 생긴다. 그러면 식구들이 자꾸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생각해봐. 3, 4년 전쯤에 터 이동을 하셨는지, 이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더 예민해지고 식구들 간에 서로의 뭔가에 트러블이 네, 있었고,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엄마네가 식구들 간에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잖아? 불안하고 힘들어. 그래서 엄마네가 그터 이동을 하실 수 있으시면 난 당장이라도 하라고 하고 싶고, 지금 식구들이 다 아프잖아요? 상원의 기운도 솔직히 같이 들어와. 엄마네는 1, 2년 상간에 집안에 탈이 한번 나셔야 돼, 상탈이. 그래서 만약에 어른 중에서 아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상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 그렇다고 해서 100%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한켠에, 가슴 한켠에 조금 마음 졸이는 면이 있어, 그런 면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윗분이 아프셔서 자꾸 내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자면 그냥 덜 아프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보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분이래. 계심으로써 인해서 그냥 마음의 의지인 거지 그러네요. 도움을 받아서 의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냥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혹은 아니야, 그냥 더 악화되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이 상태로만 계시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상문이 끼기 전에 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네는. 어머니가 아프셔. 아니, 엄마가 지금 그냥 조그맣게 같이 살 형편이 못 돼서 따로 얻어서 엄마는 혼자 사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상문이 나기 전에 엄마 지금 사는 집 이동을 하실 거면 응. 그때 이동을 하시라는 거야. 아. 상문이 나고 난 이후에 말고. 그러니까 상문이 앞으로 한 1, 1, 2년 2년 안에 안에 생기실 거다. 그러면 이제 한 근데 지금 아까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응. 하셨는데, 그 어머님으로 인한 뭐 상문이 될지, 타인, 다른 분으로 인해서 상문이 이뤄질지는 지금 뭐 엄마가 당장 어떻게 돌아가실 거야라는 소리는 안 나와. 하지만 아프신 분이 확률이 될 경우, 그게
가능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내년쯤에는 괜찮나요? 내년에 이사하는 거? 어, 괜찮아요. 아, 어차피 그래?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내년 봄쯤에는 엄마네도 어, 이사하실 거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 네네. 이동 무조건 하시래. 아, 그래요? 지금 있는 터에서는 식구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는 형국이야. 맞아요. 어, 자꾸 바깥으로 더 돌아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사 잘못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 왜 무당들이 너 앉은 자리가 편하지 않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겉도는 형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이 엄마네 집을 가리키는 말인 아, 것 같고 어,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사를 잘못 가서 엄청 안 좋아졌으면 이것만 탈이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치만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사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엄마가 언제까지 나는 일해야 돼요? 라고 언제 내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라고 그거를 물어보시면 엄마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때는 무조건 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엊그저께 허리 그 시술을 했어요. 너무 수술은 아직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디스크? 예, 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저게 돼서 근데 고생 이제,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연골에 다 달아서 그랬다 하는데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를 했거든. 에이,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일하지 말래서 안 하고 지금 그래도 꽤 몇 개월 놀았어요. 아프시니까. 좀 있으면 이제 해야 되지. 애기 아빠 혼자는 맞아. 너무 빡빡하고 이게 안 돼. 어, 힘들고 너무 이게 신랑이 이게 없어. 저기가 그 처자신 명에서 일려고 하는 힘이 없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건 대충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그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때까지는 같이 벌어주셔야 괜찮고 우리 엄마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성격이 못 돼. 그럼 난 놀아도 지금 불안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챙겨가면서 일을 계속 하셔야 된다. 오히려 나중에 아저씨가 나 이제 일 그만할래 하고 손 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엄마는 그 꼴 못 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아저씨 다독여감에 얼레감에 같이 일을 그렇게 당분간은 5-6년쯤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손들도 자기네는 다 잘난 자손이야. 맞아. 누가 하나 잘난 자손이 잘나지 않는 자손이 없어. 본인들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자손들이래.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가 잘못하거나 뭐 누구한테 당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래. 지금 아들하고 아빠하고가 지금 이렇게 앉는데 아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기숙사로. 첫째야? 첫째? 근데 머시마가. 그러니까 아들이랑 아버지가 왜 그냥 부족 대화가 안 돼. 어, 부족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조금 우기는 스타일이고 내 아들은 그나마도 젊고 지가 조금 배웠다고 아버지를 무시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그러니까 귀뚱도도 안 듣고 조곤조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절대 안 그래. 그냥 아버지가 막 어떤 말을 밥 먹어라 해도 가시야. 아들은 그러니까 두 분이서는 상극이라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주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이 자손은 32이 넘어가야 내 엄마 아버지에 대한 말들을 그냥 고깝게 이렇게 좀 좋게 들리지 그렇지 않고선 그 전에는 그냥 잔소리 하지 말라. 아, 32 넘어가야지만? 어, 그때 돼야 내 부모의 말이 들려.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 잘났어 그냥. 지가 아는 세상이 다 지 세상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귀담아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밖으로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하고 이런 욕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냥 내 부모한테 좀 못할 뿐.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이가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 밥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냥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거 대화가 안 돼. 그냥 아버지 싫어. 말하는 게 다 짜증나고 아 자기도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래? 약간 이런 거야. 그렇죠. 옛날에 술만 마시면 애들한테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말로다가 아저씨가 막 말을 힘들게 좀 안 좋게. 어, 그러니까 아, 딱 아들이 그거야 그냥. 아 진짜 아버지도 못했으면서 뭘 갖고 우리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해결이
돼야 돼.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둘째는 좀 약았어. 엄청 눈치도 빠르고 약하고 예. 여우짓을 많이 해.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한테 얘도 욕먹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가 눈치 빠르게 더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지. 그리고 얘는 기술 아닌 기술직을 가지고 살면 더 좋아. 기술? 지금은 그게 아니 뭐 그냥 사무직인데. 사무직? 응. 근데 얘가 그 뭐라 그래야 돼? 직업을 한번 바꿀 일이 있고 또 두 번에 20대 후반에 또 한번 바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기술이라고 해서 뭐 꼭 이게 뭐 고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만 조금 특성화되게 할 수 있는 일을 잡으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거든요. 전문직. 전문직 기술직. 요쯤으로 봐서 화수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 그리고 뭐 얘가 남들한테 미움 사는 일은 없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2023년. 운세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가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 펼칠 일이 있고 얘가 지금 꿈이 가슴속에는 좀 뭐가 있어. 자기 야망이 있대. 그냥 흐지부지 사는 애는 절대 아니라 그래요. 돈 욕심도 있고 욕심이 있는 만큼 뭐 하려고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덜 하는데 머시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엄마 머시마도 어쨌든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 거야.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지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아버지 성질도 있다. 아 그러겠죠. 아버지 성질 이렇게 콕 할 때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만큼 엄마가 보기에 흥청망청 살 분은 아니죠. 우리 애들은 그거는 좀 있더라고. 맞아요. 예. 자립심도 있고 독립심도 좀 강하고 하기 때문에 뭐 부모한테 의지하고 이럴 친구들은 절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또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니까 뭐 내년에 뭐 이런 저기 사고수 같은 건 없겠죠? 아저씨? 예. 아저씨 같은 경우에 사고수는 없어. 하니까. 근데 사고수는 없어. 일을 안 하고 싶을 뿐. 점점 가면 갈수록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엄마, 그러니까 조금 다독이면서 얼르면서 데리고 같이 일을 가셔라 이 뜻이야. 그래야 엄마가 좀 덜 힘들지. 사고 수는 없다. 근데 몸 아픈 것도 없죠. 요즘 계속 뭐 아프다 그랬어. 그런 거는 직업병이고. 그렇죠. 무당들이 말하는 건강이 안 좋아질 거예요. 사고수가 있을 거예요. 급작스럽게 뭐 이렇게 아플 일이라든 그런 건 없어. 이거는 그냥 나도 엄마 앉아있으면 골반 아프지. 저도 그냥 직업병이죠. 직업병이야 이거.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전 보고 기도하잖아. 골반 다 틀어지고 여기 아파. 그렇듯이 그냥 직업병이야.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건강 운이 안 좋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뭐 이사를 내년쯤에 하게 되면 그 이제 그 방향 같은 것도 있나요? 방향도 있긴 한데 저는 거의 방향을 논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거기서 나와야 되죠. 방향을 좋게 가셔도 그 어떤 터를 잡냐에 따라 또 틀려.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이사하실 때 집 보고 나서 우리한테 문의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년쯤에는 이사하고 이제 만약에 상문은 한 1, 2년 있다 뭐 그런 게 집안에 상문이 들릴 거야. 근데 집안에 저희도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엄마밖에 없거든. 몸이 아프시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그쪽으로 상문이 갈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안 좋게 보이셔. 그래요. 잘 챙겨드리세요. 후회 없이. 그럼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애들은 막 혹시 결혼 같은 거는 없어요. 아니 언제쯤인지 30살 넘어서 다 넘어야 되죠. 네. 우리 애들은 결혼은 지가 안 한다고는 하는데 30 넘으셨어요. 그래서 하셔야 돼. 어차피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는데 기회도 없으시고 뭐 이성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자기 멋대로 내 멋에 사는 자손들이야. 그런 거는 안 나오죠. 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뭐 애인이 있든 그런 거는 뭐 그런 것까지 엄마가 굳이 뭐 일일이 볼 필요는 없을 거지. 딸내미가 나갔다 하면은 아침에 들어오니까 금요일 날 나갔다 하면은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탈락할 것 같아.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